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아,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건물 보이시나요? 네. 네, 저 건물이 지금 저희가 갈 원천관이거든요. 네. 진짜 정문에서 봐도 바로 보여가지고 바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네.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뭐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생명과학과 이런 과들이 있는데 그 과 학생들이 강의도 듣고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저희가 이제 강의실 앞에 와서 강의실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네, 자동 녹화 강의실이라는 곳입니다. 가보죠. 가보죠. 와. 그러니까 제가 웹드라마에서 보던 네. 그런 강의실이에요. 이렇게. 네. 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렇게 칸막이가 켜져 있네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책상 구조 같은 게 진짜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강의실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여기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벌써 다산관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인문대생들이랑 경영대생들이 사용하는 다산관입니다. 저희 지금 다산관 들어왔고요. 여기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카페가 바로 앞에 보이고요. 정면에.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바로 다산관 휴게실, 다산관 매점이 있습니다. 아, 역시 담해. 다산관 매점을 저희 학우들이 줄여서 담해라고 부르죠. 우리는 둘 다 인문대생이랑 경영대생이어서 이 다산관 매점을 많이 오거든요. 치즈불닭이 다산관이 A거든요. 4,000원. 네. 4,000원에 한 끼를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대부분 3,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저희 여기는 카페 메뉴인데 지금 아메리카노 1,500원이고 카페라테 2,000원. 바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자리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딘데요? 네. 지금 저희가 팔달관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시면 공과대학이랑 정보통신대학 써져 있죠?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팔달관 건물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강의실이랑 교수님들, 연구실들도 여기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같이 PD님. 카메라맨이에요? 뭐, 같이 PD님이신 거예요? 너무 웃겨. 분명 둘이 같이 출연자 아니에요? 1층에 팔달관 식당 있잖아요. 네네. 여기 순두부찌개랑 김치만이 국수가 되게 맛있다고 들었는데 드셔보셨어요? 네, 여기가 바로 팔달관 휴게실이자 식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식권 발매기가 있는데 여기서 드시고 싶은 메뉴를 여기서 이제 여기 이 키오스크 같은 곳에서 해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굉장히 보시면 가격대가 네, 가성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일반적인 네, 그쵸? 네. 진짜 고등학교? 네. 책상 조금 더 좋은 그쵸? 제가 공과대 학생이어서 아는데 보통 공과대는 이렇게 막 공식 유도하고 이런 일들도 많고 해서 교수님들이 칠판 판서하시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딱 앉아왔는데 지금 의자도 너무 편하고 여기서 강의 들으면 진짜 공부가 절로 될 것 같아요. 혹시 자진 않나요? 아, 저 앉아요. 절대 안 네? 앉아요. 앉아요? 네. 아, 있긴 있는데. 네. 뭐지? 바로 나. 지금까지 이공계 학생분들이 공부하시는 건물을 둘러봤으니까 이제 좀 쉬엄쉬엄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멋있어요. 아,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진짜 네,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아주대학교에서 스트릿댄스를 주로 이제 추면서 다양한 힙합 문화를 좀 학교 내에 알리고 있는 그런 동아리 비트고요. 혹시 뭐 준비되신 거 자그만하게라도 뭐. 아, 약간 저희 헤이마마 팀 있거든요. 오. 저희 지금 직관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지금 이카드 로비에 왔습니다. 네, 예쁜 꽃이 있네요. 제일 강의실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네. 오!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대학 같은 느낌이야. 엄청 높아. 앞에서 보고. 여기서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우와. 여기서 공부하면 진짜. 오, 진짜 독서실이네요. 되게 높아요. 칸막이가 책이 진짜 많이 들어가겠는데? 아, 근데 여기서 공부하면 다들 합격하실 거예요. 맞아. 여기는 자원실, 자율열람실이에요. 여기 다 개인 좌석이 지정된다고 하네요. 내 책 봐봐.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또 못 볼 양. 맞아요, 진짜. 아무나 의대생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저희 지금 커피 다 마시고 지금 저희가 향하는 곳은 어디죠? 다람실이라고 다람관 열람실. 다람관이요? 응? 다람관이요? 다람실이요. 다산관 열람실? 응. 네, 다람관. 그러시나요? 아, 저기 공부하기 진짜 맞아요. 오니까. 다산관 열람실 줘서 다람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요. 공부하기 되게 좋겠는데요? 공감 때? 카감 되셨네요. 그렇죠. 네, 이따가 큰 거 하나 오고. 아, 네.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해보셨나요? 아니요.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자, 저희는 방금 넥스트 레벨을 주고 온 다빈 테리조입니다. 오. 와, 대박. 야. 아니, 저희 지쳐 막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헤이마마 엄청 잘 추시니까. 아이, 귀엽다. 비교인가요? 와! 잘 추신다.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대박. 아, 너무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힙합 동아리 빅드라고. 네. 유튜브에 치시는 영상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꼭 팔로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저희 꼭 팔로우 할게요. 네, 꼭 팔로우 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넥스트 스테어. 넥스트 플로어로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넥스트 플로어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안 쓰겠습니다. 여기는 못 쓰겠네요. 일곡과는 어떤 게 있죠? 일곡과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사회과학대학 건물이라는 거. 입학처가 있는 건물이고 각종 대학 본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잔디가 있는데 잔디 안에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 적혀있는 조형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조형물. 뭐라고 써있죠? 또 오, 영문과. 저희 연결하는 지성, 집단 지성을 되게 중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슬로건도 커넥팅 마인즈고요. 저도 새내기 때 여기 앞에서 기념사진 많이 찍었어요. 저도 찍었습니다. 커넥팅 마인즈가 무슨 뜻이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혼재관인데요. 여기 오른쪽 제 옆에 보이시는 곳이 혼재관입니다. 네, 이제 혼재관 입성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에서 가장 최신형으로 지어진, 제일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죠. 아까 혼재관에 갔다 왔잖아요. 네. 네, 여기 혼재관도 여기도 살짝 계단식인데. 오, 맞네요. 되게 집중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강의실이 진짜 집중이 잘 돼요. 여기는 진짜 병원 같아요. 그쵸, 실습하는 곳이네. 저희가 오늘 가는 세 곳 있죠? 네. 약대, 의대, 간호대는 같이 동아리도 같이 오. 하고요. 여기서 바로 옆에 아주대병원이 있어서 거기서 실습도 하고 오, 혹시나, 같이 일도 할 수 있네요. 네, 혹시나 만날 수도 있고. 여기 누가 누워있어요? 여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홍제관을 둘러봤는데 와 멋있네요. 간호학과 여러분 필승택. 언니 신입생들이 빨리 와서 학교 구경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야외에서 놀기 좋은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아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딜까요? 거기 텔동 맞죠? 텔동.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텔동이 또 줄임말이거든요. 텔레토비 동산. 네 맞습니다. 텔레토비 동산이어서 정식 명칭은 가온마당입니다. 네. 자 가온마당의 풍경입니다. 원래 명칭은 가온마당이에요. 네. 근데 학생들이 다 텔동이라고 맞아요. 그게 조금 뭔가 정감도 없고 맞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도 없어요. 여기 점령하신 것 같은데요. 어? 뭐 시켜먹어도 돼요. 어? 이건 뭐지? 어? 돈이다. 어? 뭐지? 아니야 남의 돈 줍는 거 아니랬어. 여러분 이러한 행운도 여기 오시면 아 근데 진짜 뭐, 진짜 이거 리얼이에요. 혹시 주인을 찾는다면 우리 덕분인 걸로. 오늘 특히 촬영하는 날씨가 되게 좋아서 제가 한번 누워보실래요? 네? 누워봅시다. 아... 너무 부셔.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 이게 또 얼빠서 사라지면 어떡해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막 써서 다 했는데 좋아요. 그래서 눈이 마카롱인데 네. 아 방학정한 기분. 여러분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가온마당에 와서 누워계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돗자리 꼭 피세요. 저희는 지금 돗자리가 없어서 맨몸으로 누워있는데 진짜 좋은데 누워있는 거? 나만 누웠고? 나 울 코트라니까? 이것도 비하인드 넣어주세요. 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like you do. 저희 이제 2층으로 가면 커뮤니티 영역이랑 이런 식이 있는데 되게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되게 구글 같은? 네, 그런 인테리어 돼 있는 열람실 한번 가볼까요? 사실 아들 견학시켜주는 부모 약간 그대 태워주고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공부가 잘 될 것 같나요? 공부 지방상 앉아있는 게 재밌네요. 자리도 많고 공부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좀 좋은 자리를 잡으시려면 미리 아지다크 도서관 앱을 깔아서 자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이 꽤 치열해서 맞아요. 특히 시험 기간 되면 진짜 확 터집니다. 아침 일찍 잡아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도 진짜 시험 기간이면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리 잡기 너무 힘들어요. 항상 만석이고 맞아요. 예약을 미리 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이공계 신입생 여러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쓰실 이공계 건물들이랑 도서관을 와봤는데요. 네, 이공계 여러분들은 원천관, 팔달관 기억해 주시고 학생회관, 도서관 이런 장소들도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약대답게 로비부터 벌써 약이 있어요. 약이 붙은 것 같네요. 오, 개 비슷하다.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 맞아. 빠르게. 저희가 약대 있고 간호대 소개드렸고 지금 의대도 소개드렸죠.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의대, 약대, 로스쿨, 간호대까지 다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실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많은 약대분들이 제약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제가 시험 기간에 다니는 그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 약대생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맞아, 과장 보면은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그분의 책상을 보면 와 어떤 알아볼 수 없는 그 전공 내용들이 막 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다. 언제 이렇게 여기 와보겠어요. 아 여기도 크게 써있네요. 읽어주세요. 영어 영어까지. 김수민 College of Pharmacy. 너무 좋다. 다시 읽어주세요. 안 돼요. 부끄러워. 네. 짜잔. 네, 지금까지 의대, 간호대, 약대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저 제가 가던 곳 말고도 많은 곳을 가볼 수 있어서 신기한 것도 많았고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 볼까요? 안녕. 안녕.
각조 돌아다니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영상 잘 봤어요. 브이로그 통해가지고 못 가본 캠퍼스들 많이 가봐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런, 네, 다른 뭐 공과 대 건물 이렇구나, 뭐 을대 건물 이렇구나 이런 거 다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내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시고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2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이랑 같이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캠퍼스에서. 맞아요. 그렇죠. 좀 안 나온 부분이라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학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1단계, 1단계고 베이스. 여러분들의 활기찬 신입생 생활을 응원하면서, 새내기 생활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